셋, Let's get crazy. 안녕하세요, 유키미키입니다. 예!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위키미키의 초성 인간이죠. 아우 뭐 그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. 도현영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, 도현입니다. 자 계속해서 위키미키의 귀염 인간 유정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놀토 가족이 된 초성인간 도현 씨. 제가 보기에는 이 첫 출연으로 그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. 큰 활약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업그레이드 된 도현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겠다. 사실 제가 그때 이 박스 실력으로 활약은 잘 못했어요. 그렇지, 그렇지.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. 사실 어제 유정이랑 새벽 4시 반까지 저희가 바스 연습을 했어요. 3시 반까지? 혹시 안 나왔던 노래로 아니면은 그전에 나왔던 노래? 그전에 나왔던 노래도 하고 안 나왔던 노래도 했는데 그때 했는데 저는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그냥 끼어 맞추기 초성으로? 네, 초성으로 약간 끼어 맞추기. 그게 중요해, 그게 중요해. 자기 거는 갖고 가야 돼요. 맞아, 초성으로 자기 거 갖고 가야 돼요. 업그레이드는 아니고 유정이가 진짜 잘해요. 유정 양이 잘해요. 유정이가 진짜 잘하더라고요. 약간 가사도 쓰 그러니까 맥락을 잘 그렇지 그렇지 되게 잘하더라고요. 어느 정도 약간 우리가 한 키 정도 생각을 좀 하면 됩니까? 그때 저희가 엄청 어려운 난이도를 찾아서 했거든요. 네. 근데 그걸 한 번에 들은 거예요. 와우. 그럼 키 씨나 뭐 신동엽씨 그 중간 네, 느낌으로 약간 그런 잠깐만 잠깐만 어디야 그 중간 진짜 중간 여기랑 여기 중간이니까 진짜 중간 다리 가운데 다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? 다리 역할 네. 아, 다리 역할 네. 좋다 네. 다리 역할 모든 분들이 다 다리 역할하고 계시잖아요. 그렇죠 그렇죠. 놀토 영업을 엄청 많이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. 그렇죠? 특히 어떤 게 좋다고 우리 유정 씨에게 이렇게 좋은 점들을 얘기했나요? 이제 도현이가 게스트로 나왔는데 이렇게 막 손도 들고 펼칠 수 있게 해주셨다고도 들었지만 무엇보다 음식이 아주 뜨끈뜨끈하다고 들었어요. 야, 잘 찾아오네. 우리의 자부심이지. 국물 쪽파예요, 어때요? 아, 저 국물 좋아해요. 오! 찜! 예전엔 찜이 좋았는데 요즘은 약간 국물이 좀 있는 거 유정 is back! 유정 is back! 유정 is back! 국물 라인들이 있거든, 국물 라인들이.